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챔피언 샀냐고? 샀습니다. 예. 샀는데 그 이원일 셰프님 입은 그 챔피언 옷은 아니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유, 요즘 여성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그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이죠? 머리스타일 바꾸고 나서 이렇게 여성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예, 기분이가 좋네요. 예. 안녕 돼지야,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노? 아, 시아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목소리 깨는 게 어렵다고 뭔 말이야 이게? 예. 아, 이제 제가 삼촌 소리를 들어야 되는 나이가 안 나보네요. 몇 살이신데 저한테 삼촌이라 그러세요? 삼촌이란 말이 듣기가 별로 안 좋네요. 몇 살이신데요? 내일 좌원나게 기대됩니다. 고왕이시여. 네. 나이젤이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아니 이원유 셰프님 거가 아니라 이건 되게 얇은 거 그냥. 그건 되게 뭔가 면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건 엄청 얇은 얇네. 근데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게 맞지 지금 날씨에는. 그죠? 뒤에 머리 왜 그러냐고. 낮에 이렇게 머리를 안 감고 낮에 방송하고 그러고 머리 안 감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영화 옥수역 귀신 보고 왔다고. 점프스케어도 훌륭하고 수작이 나왔다고요. 오, 진짜요? 약간 곤지암급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잘 뽑혔나 보네요. 하지만 전 존윅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로 하죠. 그 영화관에서 급정모하는 느낌으로. 예, 제 실물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죠. 네, 영화관 정모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 아, 자꾸 정모 옷다리라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11명 왔습니다. 왜 자꾸 정모 옷다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모이자고 내가 계속 광고했던 게 아니었어요. 급하게 모일 수 있는 사람 나와라 했더니 11명이 온 거예요. 그것도 평일날. 말이나 됩니까? 예? 심지어 비도 온 날이었어요. 거기다 비까지 왔어요. 예. 실제로 저희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 그 이상이죠. 예.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CGV에서 하려고요. 예. 그게 제가 편하죠. 예. 멀리 안 가도. 평일 날로 하루 잡고 한 3일 전에 말씀드릴게요. 예매를 할 건데 예매를 제가 두 자리를 예약할 거예요. 그 제 왼쪽에 한 자리는 그 코트팬 리나라는 친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범죄도시 2 때 예. 그때 옆에 아무도 없었고 쓸쓸했는데 바로 오른쪽은 커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예. 키가 큰 피부가 좋은 여성분이 제 옆에 앉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아 리나 1년 만에 보네.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죠.
또 정장 입고 가실 건가? 아니요. 정장 입고 안 갈 거고요. 네. 바이크 라이딩 장비 입고 가겠습니다. 네. 5월 말 시청료. 영화 보고 팬들이랑 우리 춤배기미 코트야. 그럼 리나 게이 그 옆에는 내가 앉을게. 그냥 리나 게이랑 둘이 보는 거 어떨까요? 예, 그냥 공지하는 코트야. 형코가 많이 부었어. 아, 예, 좀 자다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요. 예. 추가 시청료. 아, 우리도 춘백이미 100개. 춘백이 너무 고마워. 우리 춘백아 100개를 너무 고맙다. 춘백아, 네가 사준 그 장비 아주 잘 쓰고 있다. 코트야. 내 일할 줄 알았다. 본심 바로 나오노 기읍 기읍. 아니 근데 제가 또 방송을 켜놓고 갈 거기 때문에 제 본심 같은 거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가장 코순이 중에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이렇게 외모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날 와줬던 모든 팬들이 다 잘생기고 이뻤어요. 아 그나저나 잘들 쉬셨나요? 네,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죽어도 낮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먹방 처할 때만 그냥 900달이 좀 넘다가 1000달이도 못 찍고 2시간 그냥 예 조잘조잘 거리다가 예 넋두리나 하다가 방종했습니다. 역시 모이라는 시간에 안 모이고 예 정말 개백 전용 방송이 맞는 것인지.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 믿기로 했어요. 예, 와주실 거죠? 하고 공지까지 썼는데 안 왔다라는 거는 그 시간에 다들 주무시고 계셨겠죠. 쪽지 보셨나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화나고 억울합니다. 네, 너의 잘못은 딱 하나야. 그러니까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뭐랄까 너의 그 초치는 한마디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 모르겠다. 아니 그 저기 호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제 공지 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좀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댓글 민심이 점점점 하면서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드는 난 그런 그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간질의 하나 같은 느낌? 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진짜 좀 싫었어요. 그럼 왜 저만 블랙입니까? 라고 하는데 트릉이 채팅이나 이런 것들 봤는데 형이 분명히 풀 영상에서 오늘 방송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라고 했던 그 댓글 때문에 너랑 같이 싸잡아가지고 묶어갖고 너랑 트릉이랑 같이 블랙하기에는 좀 다른 처사지. 트릉이한테 내가 좀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트릉이도 뭔가 그런 짜치는 얘기 했었으면은 그랬겠지? 근데 또 그 밑에는 이제 오늘 쉰다고 했던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가 일단 고지를 잘못한 내 잘못은 맞아. 근데 뭐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그런 거에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댓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니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한번 용서해 주시죠. 그래 부캐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정성으로 나한테 쪽지까지 보내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예 다시는 안 그런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말 하 아니라는 게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니?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기에도 참 그렇다. 이번 휴방은 풀어줬고 앞으로는 그런 거에 네가 또 술 먹었다 그랬잖아. 술 기운에 그렇게 방송을 보고 싶은데 그 시간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도 방송을 하면서 내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계획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거야. 최대한 막아보려고 할 거야. 내가 가진 성향, 내가 가진 기질 자체가 극피이기 때문에 좀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방송하러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좀 기분 파긴 한데 뭐 변수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끔씩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 뭐가 온다 그러지? 그 있잖아. 슬럼프요? 아니 슬럼프 말고 슬럼프를 요즘 다르게 얘기하더만. 번아웃이요? 번아웃. 나도 번아웃이 매번 와. 매번 오는데 참는 거야. 그 슈츠에서 봤던 그 신구 선생님의 그 말이 내 마음을 했거든. 뭔 말인지 알지? 정말 지칠 때까지 밀어붙여봐야 된다.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네. 좀 어제 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티셔츠 이쁜가요? 저는 흰색에 잘 어울리나 봐요. 예. 2만 얼마 주고 샀어요? 2만 얼마 맞아요? 2만 얼마 아니야? 코트야. 제가 아는 가격은 그게 아닌데요. 아, 맞네요. 여기를 샀구나, 여기. 이것도 짭이 있어요? 예, 이거 짭이. 이게 짭이야? 예. 네이버에 샀는데? 짭 많이 팝니다. 네이버에선 짭을 못 팔게 돼 있어. 코트야. 아, 이게 짭이에요? 챔피언이 원래 좀 비싸요. 챔피언 맨투맨이. 챔피언 코리아에서 볼게요, 제가. 아, 네이버 다 짭이야? 7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이거 찢어버려야겠네요. 반팔도 5만원이에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가격을 모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짭을 사버렸네. 근데 형이 입으면은 짭은 진둥입니다. 그건 맞죠. 그렇죠. 옷은 되니까. 그건 맞죠. 되니까. 그건 맞죠. 옷걸이가 되니까. 거적대기를 입혀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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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주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거 안 입으려고요. 왜냐면은 볼 때마다 저거 짭이야. 짭이네. 짭이네. 저거 짭이잖아. 야, 너 짭을 또 입었네. 짭이잖아. 2만원짜리야 저거. 하겠죠? 예, 오늘 이후로 안 입겠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그 뭐 브랜드에 대해서. 예. 짭태훈이다, 짭태훈. 짭태훈이다. 아, 몰랐어요, 진짜로.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짭을 샀으면 가격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유튜브나 아프리카에서 항상 후원하고 나름 내 인두 팬이라 생각했는데 개미라 막상 내가 들으니 너무 억울했어. 앞으로 채팅 댓글 조심할게. 미안해. 아니야,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고 좀 뭐 너랑 나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닥쳐 그냥. 네가 매달리면 풀어줄라 그랬어, 사실은. 그게 내 본심이다. 자주 본 팬들은 나도 뭔가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사시지. 지금 50% 세일은 32,000원인데 진통이. 너 그만 언급해라. 예.
코트야. 사랑의 자기야 뽀뽀 쪽. 아니 뭐 라이프 블랙이 하겠다. 너 그 네 머리 뒤쪽에 있는 헤드레스트 그 의자 부분 있잖아. 여기요. 거기서 나올 때 얼굴 비추지 마. 나 오늘 너 블랙 할 거야. 알겠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줘. 예. 아니 내가 진짜로 그 의도하고 샀으면 여러분들한테 가격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예. 뭐가 되게 좀 짜치는 사람 같네. 코트야. 형님 저휴가 끝나서 내일 복귀합니다. 어 TMI. 휴가 끝났어. 내일 복귀한다고. 이런 말이 되나? 어쩌라는 거지? 왜 나한테 일일이 보고해? 내가 중대장이야? 어? 보고하지 마. TMI야. 아 그래서 TMI구나. 어 오케이 확인. 니값 잘하는구만. 어? 87,000원짜리잖아. 그거 누르 클릭을 해보면 다르던데. 아 아니구나 결합으로 샀구나. 네. 어 23,000원짜리 맞네. 아니 이거 짭 아니지 않아? 근데 찡통이랑 8,000원 차이니까 짭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일하나 봐요. 어. 이게 어떻게 짭이야? 뉴욕 트레이딩 거 찐인 것 같은데. 봐봐 찐이야. 근데 그 챔피언 홈페이지에는. 형나. 지통실에서 CCTV 컴으로 스파이더 가득. 아 닥쳐. 칼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링크 드렸어요. 찐 맞네. 찐이잖아. 입고 다녀도 되잖아 이런 건. 수입 신고 필증도 있잖아.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랄프야. 예? 아 나 진짜 너 좀 짜증날라 그런다. 왜 그러냐? 어? 예? 왜 내가 찐을 입은 걸 자꾸 짭이라고 자꾸 모함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모함하냐고. 모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점이 많다 이거죠. 뭐가 이상한 점이 많아? 신고 필증이 돼 있는데. 캠페인 본사가 아니잖아. 판매하는 모든 상품 100% 정품이라 그러잖아. 위조품 발견 시 200% 보상해 준다는데. 랄프 형 블랙 종료 저그라네요. 코트야. 아니 모델이랑 옷이 다른데 뭔 소리여? 아 그러면 저 핏이 안 나와서 지금 나한테 저러는 거야? 알프가? 고문 말이 없다. 찐 맞지? 인정하지 여러분들 찐이야. 어. 코트야. 저거 대량으로 사서 두 배치기 하자. 태그 버렸어. 코트야. 짭을 어케든 찐으로 해서 팔아야 잘 팔릴 테니 뭔 짓을 못 하겠냐 돼지령아. 아 진짜 미치겠다. 그만해 찐이야.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짭 못 팔게 돼 있어. 내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그게 들어서고 나서부터 블랙 할게. 더 얘기해봐. 더 해봐. 뭘 할 수 있는데. 뭘 어쩔 건데. 찐이야.
찐이야, 짭이야. 고마워, 찐 맞잖아. 정품이야. 아, 나 이게 옷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게 웃기다 진짜. 아인 18. 형이 찐이라면 찐인 거지 말들이 많아. 예. 코트야. 나따라따 알았다 오고 오고 아이. 코트야. 형 안녕. 안녕 반갑다. 팬카이 고맙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저 오란지를 아주 야무지게 잘 깠네요. 이거 장갑 끼고 가는 거니 너? 네? 장갑 끼고 가는 거야? 어? 비닐장갑 껴가지고 그 오렌지를 바닥에 굴리면 잘 까져요. 아 진짜? 예. 야무지네. 잘 깠네. 아, 야 오렌지가 산지 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브릭스가 올라간다. 미지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오렌지는 지금 당도 15브릭스 정도 됩니다. 예. 당도가 상당히 높네요. 아 오렌지는 후숙 과일이야. 아 후숙이라는 걸 또 처음 배우네요. 휴방하는 동안 다들 뭐 하셨어요? 저 휴방하는 동안 시간이 잘 안 흘러가지 않던가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인정욕구 때문이야. 남자는 인정욕구가 억누를 수가 없어.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 올라가거든. 시간이 잘 안 흘렀나요? 방송에 단단히들 빠지셨구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참 많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래야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우 좋다. 아 그리고 신발도 랄프가 추천해준 그 고무끈? 그거 진짜 물건이 돼요? 신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해라. 그만해. 맨발에 신으면 안 되지 않나? 맨발에 신어도 돼요? 맞아? 오케이 한번 봅시다. 아하 나이키 덩크 미들 탁시 나이키 덩크 미들 탁시 에이트 야무집니다. 예. 이쁘죠? 내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특히 검노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들이 근본이 존나 없다고? 무조건 조단은 하이를 가야 돼? 나 조알못이라 그래요. 우와! 바닥에 탁 쳤을 때 그 찍! 하는 소리. 이것이 바로 조단이다. 이쁘네. 잘 어울리지 않니? 예. 마, 몇 살이고?
많이 몇 살이고 어디 깝죽거리노? 조단 입은 사람한테, 아 조단 신은 사람한테 깝죽거리지 마라. 알겠나? 네, 조단가이다. 알겠나? 코트야. 진따 새끼. 진따 같아? 코트야. 옷색감 진짜일 거야. 아 내가 진짜 감각이 있다니까. 내가 옷에 관심이 그동안 없어서 그렇지. 나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코트야. 얘가 다리가 얇아서 다리만 보면 지은이형 잘 어울리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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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코트야. 유유야. 평생 조던 처음 신어보는 색이 같아요. 처음 신어 심지어. 20만 원? 아니 ABC마트고 나이키고 매장에 나이 조던 자체가 안 들어와 있더만. 너무 인기 품목이라 그런가 봐. 내놓은 게 바로 팔리니까. 조던 매장 이런 게 있어? 나이키가 조던이잖아. 아 그래? 조던 매장이 따로 있구나. 몰랐어. 아 영포티 느낌. 아니야. 근데 딱 그냥 이러고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저번에 이제 아울렛 갖고 옷 샀는데 거기에 맞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잘 샀네. 그리고 바이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뽀삐랑도. 인정? 여름에 딱 요거에다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헬멧 딱 쓰고 돌아다녀야지. 좀 간지나겠다. 인정. 바이크랑 잘 맞을 것 같아. 물론 사고 나면 내 발목은 개작살 나겠지만 사고 안 나야지. 이쁘다. 이딴 게 20만원? 밥 먹자. 나 배고프다. 내 배고프다. 내 배고프다 이거. 뭐 드세요? 그 앞치마 좀 사야겠다. 앞치마 내 사라 그러지 않았었나? 저녁 앞치마 있잖아요. 요즘. 아 저거는 안 입고 싶은데. 저걸 입어야 만해. 저게 맞아? 네. 아니 약간 고춧가루 들어간 거 좀 먹고 싶어. 약간 매콤한 거 좀 먹고 싶네. 나이트 크로우가 뭐야? 깜깜하기. 게임이야? 의심하지 말라. 당신이 선택한 길을, 그리고 당신이 꿈꿔. 그렇게 기분다. PC 게임인가? 나. 코트야. 간만에 닭도리탕 어때요? 아 PC 게임 아니네. 그냥 모바일 게임이네. 안해. 모바일 게임은 죽어도 안해.
게이머로서의 긍지가 있다면 모바일은 쳐다도 보면 안 돼. 크로스 플랫폼 제외하고. 뭐 먹지? 닭도리탕. 닭도리탕은 근데 좀 그 닭은 그만 먹고 싶네. 음식 볼까요? 요즘 PC게임 잘한다. 아니 이제 슬슬 더워지니까 뭐 바이크 살짝 접고 이제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이제 뭐 보름 이상 계속 지속될 테니까 그때는 이제 뭐 게임을 해야지. 오랜만에 떡볶이 어때요? 코트야 야무지게 초밥 어떻습니까 형님? 아 이 시간에 초밥 먹는 거는 개해바지. 맛도 없고 비린내 존나 심할 듯? 떡볶이 하나 먹어야겠다. 떡볶이 가을의 떡볶이. 코트야 홍어 마렵다. 아하 떡볶이 좋네. 코트야 등뼈찜 먹자. 등뼈 나는 한 번도 감자탕집에서 등뼈찜을 골라본 적이 없어. 그 등뼈 자체는 감자탕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해. 물에 빠진 고기. 딱 그 느낌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등뼈찜 한 번도 골라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부드럽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코트야 깍두기의 설렁탕 어떻습니까 형님? 깍설은 좀 에바다. 돈가스도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참 돈가스 먹기 힘든 것 같아. 그치 랄프야? 그렇지. 저녁엔 돈가스가 진짜 힘들어. 슈퍼는 인공 돈가스 있는데.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싶은데. 코트야 매콤 돼지갈비찜. 돼지갈비 좋다. 곱돌이탕 여기 진짜 맛있나? 한우 순살 곱돌이탕이라 그러는데 대창 존나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닭 넣고. 진짜 맛있나 보네. 리뷰 개쩌네. 곱돌이탕. 근데 이거 진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맞지? 그 소 기름 쳐먹어야 되잖아. 에바 같아. 뭐 좀 괜찮은 메뉴 없어 랄프야?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붉은 게 드시고 싶다면서요. 너는 이번에 여자친구 데이트하면 좀 맛있는 거 안 먹었어? 초밥. 초밥 좋지. 뭐 기억이 안 나요. 꼬치집 있네. 닭 염통꼬치 50개에 48,000원? 50개요? 한 개당 1,000원 꼴인데 비싸네. 어? 냉삼? 냉삼 매바고 빨리 고를게요. 밥에 드실 건 그거 꼬리랑 통삼겹 바비큐 반반 있어요. 아 통삼겹 별로야. 오리도 싫어. 햄 같아. 등갈비? 오리는 로스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님? 등갈비? 아 맞다. 그리고 그 역캠분이랑 내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일 이제 공방 있잖아요. 공방 7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아무튼 아무튼 시켜 랄프야. 예? 김치 베이스로 돼 있는 것도 괜찮고 등갈비도 좋고 뭣도 좋고 곱돌이탕도 좋고.
아무거나 시켜봐 그냥. 어? 어? 예. 4만 원 내외로 시켜라. 어, 그 저 뭐냐 내일 이제 그 합방을 하기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일 7시에 또 공방 있고 그 전에 오전에 만나서 12시쯤 만나서 강화도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좀 그 이야기하면서 토크하면서 약간 좋은 풍경 같은 데서 어 좋은 경치 보면서 약간 걸으면서 토크하고 그러고 이제 그 뭐 돌아올 때 이제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약간 요런 데 쓱 들려가지고 좀 그런 이제 날씨 좋고 이런 거를 좀 이제 해가지고 그 야방 합방을 좀 해보려 그랬는데 그게 원래 이제 약속된 게 저번 주에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에 갑자기 뭐 어저께 결정이 지어지는 바람에 원래 금요일인데 공방이 내일로 앞당겨져가지고 내일 두 탕을 뛰고 거기다 솔방까지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무리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음 주 목요일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말씀 들었고 그러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은 공방하고 돌아와서 솔방 갈기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요즘 이제 바이크 방송의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정통파들 예. 그 뭐랄까 아주 보수적인 집단들 예. 그런 분들의 좀 잡음이 좀 있어서 실내 방송을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예. 다채롭게 저도 방송하고 싶죠. 근데 뭔가 코트야. 프레임을 너무 씌우다 보니까 우리 집 쪽에 있는 오토바이 형 건가 동네 주민인데 노란색 BM 딱 코형 오토바이 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노란색 오토바이만 보이면 다 나래.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카페 형님 오늘 뭐 어디 오시지 않으셨어요? 대군대 코트 방금 지나간 거 봤다 이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제 기종 구분을 못하니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얘랑 얘랑 많이 헷갈려요. 근데 둘의 가격은 2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스즈키사의 V스트롬인데 얘랑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데 근데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 코트 바이크인지 아닌지 정면을 보면 개 빠았어. 정면을 보면은 너무 빠았어. 스즈키 바이크 특이야. 얘네들이 좀 뭔가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정면이 이렇게 개빠았어. 하지만 내 거는 이제 내 건 이제 요런 느낌으로 생겼지. 이게 좀 잘 안 나오네. 아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오는데 그 저기 MMX인가?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괜히 홍보해주는 것 같노? 아 이게 뭐 10만원 깎아줬으니 좋지요. 그러면서 막 BMW 검색창이 여기 있다.
내가 딱 이렇게 생겼어. 어. 딱 이렇게 생겼어. 정면이 안 빠졌잖아. 그지? 뭔 차이냐고? 주둥이를 보면 돼. 빠졌죠? 빠졌죠? 안 빠졌죠? 예. 네. 아,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할게. 그냥 측면에 여기 BMW가 적혀 있으면 그게 내 거야. 알겠지? 나랑 똑같은 데카라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 한 번도. 시켰니? 네. 메뉴는 무엇이냐? 메뉴 이따가 오면 확인하시죠. 아, 좋아. 네. 딱 맞춰줄게. 너가 시킨 메뉴? 등뼈찜. 틀렸습니다. 김치찜인데 그게 이제 약간 저기 그 뭐야 그 등갈비 들어가 있는 거. 틀렸습니다. 그래. 가격을 말씀드릴까요? 어. 37,500원이요. 37,500원 너무 비싸지 않니? 형이 4만원 안쪽으로 하는 그래서 딱 제가 꾸겨 넣었습니다. 아, 씨. 한 끼에 너무 비싸다. 이 양질의 먹방을 또 보여주면 돼. 또 그리고 먹었던 메뉴를 또 보여주는 거는 그건 방송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배달비는 얼마인데? 다 포함해서 37,500원이에요. 배달비가 그러니까 얼마야? 배달비가 말이죠. 배달비가 4,000원이네요. 아, 정말 배달비 짜친다. 4,000원이면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아, 씨발. 아. 뭘 평균가야. 배달비는 3,000원 이하여야지. 지금 할증 붙었어요. 할증. 근데 요즘 나도 배달비 아끼려고 스스로 셀프 배달하고 있어요. 네. 그냥 라이프코 크록스 신고 헬멧 매는 게 너무 좀 짜증나긴 해. 다 안정성 높은 헬멧들이라서 풀페이스긴 한데 배달비 굳으니까 이게 한 번 하면은 와 씨발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3,000원이라고 에반데. 근데 이게 이 짓을 내가 10번 이상 하면 3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 3만원 내지 4만원 거기다가 막 5천원 7천원 배달비 하는 것도 있어. 몇 킬로 차이도 안 나. 2.5킬로 정도야. 왜 못 가? 그냥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면 되지. 이번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방송 안 할 때. 재밌더라고. 근데 사장님이 잠깐 담피면서 나와가지고 어우 저 큰 걸로 배달하세요? 이렇게 약간 물어보시는 거야. 아, 아니요. 제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아. 야. 멋있네요. 이러더라고. 트위지 걔 요즘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 자꾸 자요?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기 존나 편하지 않음?
나 왜 이렇게 요즘 트위지 눈에 들어오냐? 그거 한 천만 원 초반대 할 걸로. 전기차에 존나 빠진 거 같네. 아,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기니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예. 아, 할 말은 있었죠.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가통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예. 이번 주에 있는 합방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그리고 공방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것은 7시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솔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약간 실내 방송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챔피언은 짭이 아니다. 그렇지. 아, 방송 포맷을 좀 볼까요? 근데 진짜 이거는 주제를 잘 정해야 될 것 같긴 해. 코미디 빅리그 좀 약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 어, 진짜. 짝짝스 일마. 네. 일마가 MC예요. 짝짝스. MC 짝짝스가 일마가 이제 저 MC고요. 네. 사람은 대체 왜 바람을 필까?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전 지식 같은 거 그냥 뭐 그런 검색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지성으로 하는 게 그게 재밌지.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바람 관련으로 무슨 이슈 있었나요? 없었던 거 같은데. 그럼 뭐 해봤자 옛날에 이 좀 한참 좀 지났잖아요. 아오리 그분. 예. 네. 똥꼬가 뭐야? 카페 집 나와? 아, 근데 남의 집 저기 남의 집 풍비박산 난 거, 남의 집안 풍비박산 난 거 뭐 그런 거 뭐 얘기해서 뭐 하냐? 글쎄, 나는 아예 처음 듣는 이름이네.
근데 레카랑 이슈를 다루는 거는 좀 다르다고,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레카는 잘잘못을 따지고 솔로몬 마냥 네가 잘했네, 어?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득실을 따지는 게 이제 레카라고 한다면, 어, 그냥 이래 따네요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슈지 그냥. 어, 그 둘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말이죠. 이제 아, 벌써 4월 말이 네요. 바람 좀 많이 부네요. 어, 바람 많이 부는다고 하더라고. 이제 꽃, 그 뭐야, 그 꽃가루랑 이런 것들 막 날리는 시기야. 주차장 있어서 참 편하네. 아, 그리고 전에 그 저 뭐야 그 컨텐츠 괜찮을 것 같아. 역캠 초대석 해갖고 1대1 합방하는데 뭔가 노래도 가르쳐주는 그거를 좀 약간 컨텐츠화 시켜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코트의 원포인트 레슨 해가지고 노래 가르쳐주는 컨텐츠 역캠. 너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님? 난 배울 게 없는데. 왜냐면 난 자가 진단이 되잖아. 내가 불러보고 나서 아, 이 부분에서 플랫이 좀 있었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뭔가 어, 뭐 안 맞았네 이런 것도 내가 자가 진단이 되잖아. 근데 배우면 끝이 없어. 원래 배우면 끝이 없는데, 어, 제가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BJ 하기 전에 그 개인 레슨을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예, 그 피아노 하나 두고 작업실이 하나 있었죠. 어, 지금 SNS로 이제 레슨생들 받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한참 전에 했었죠. 십몇 년 전에. 내 제자는 귀찮다 그거 틀어주기. 너무나 사랑한 게 죄였나 봐. 이젠 보낼기 널 놓아줄기. 어, 틀어달라고? 웃음벨이긴 해. 1년에 몇 번씩 틀어주면은 아주 세, 아주 즐겁지. 나 요즘 근황월드컵 이런 거 하면은 막 찾잖아. 나도 이 사람 찾고 싶어. 싶었어. 허, 달콤한 턱이 되어 가자바리. 너에 대한 남이연들이 가녀린 내 사랑을 헤쳐갔어. 내게서 널 빼서 간 거야. 이젠 보낼게 널 놓아줄게.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말 하면 원만히 사랑도 못해.
약간 포효하는 듯한 이 소리. 어. 겁나 웃기네 이거. 코트야. 이거 원본 소스가 어디야? 키우 키우 키우. 아 예전에는 이제 그 BGM 같은 거 방송에서 쓰려고 찾다가 그 사이트에서 알게 됐어. 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한 30살은 됐을 듯. 웃기려고 이제 소재로 쓰면 좋겠다. 보컬 트레이너 컨셉으로 해가지고 약발방 들어가서 게임 톡 시절 때 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발을 좀 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스용으로 저장해놨던 건데 엄청 오래됐네. 아 머리가 왜 이러냐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네. 머리 좀 감아야 되는데. 아 우울증 갤러리. 아 안 그래도 그거 봤어요. 봤는데 뭐 검찰에서 수사 착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네. 이슈들이 많아졌네 갑자기. 영상도 봤어요. 예, 카페에 올라와가지고 잘리기 전에 유튜브에 잘리기 전에 봤는데 아 소름 돋더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이슈를 모아볼까요? 이슈를 좀 모아볼까요? 어. 어. 오늘의 못한 이슈. 카리나 드릉드릉 논란. 그리고 또 뭐지? 우울증 갤러리. 우울갤. 유튜버 웅이. 그리고 또 표예림 랄프 같아. 이거 다 정리 좀 빨리빨리 해줘. 어? 예. 관련 URL 싹 다 모아줘. 이거 인기를 딱 누르면 두루룩 나오는데. 무사트 논란. 또 뭐 있죠? 체코 똥꾸. 진짜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무슨 진짜 레카 같다. 어. 로제 강동원. 핑크빛 이시 핑크빛 기류. 지나간 떡밥. 카톡 야동 논란. 카톡 야동 논란. 없죠 이제? 이거 논란이 아니라 이거는 카톡은.
됐네. BBQ 근황도 있거든요. BBQ 근황? 예. 안 볼래요. 예. 가격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같지도 않은 걸로 짜치는 내용이겠지 뭐. BBQ, 뻔하죠? BBQ 옵션 치킨이요. 치킨 옵션. BBQ 옵션 치킨. 치킨 오케이. 옵션. 그래 알았어. 치킨 옵션. 냉동 냉장 부분도 그럴 건데. 쿠팡 플레이. 그만하시죠. 예, 쿠팡 플레이 준비 중인 서비스 그만. 그만하시죠. 예, 쿠팡 시네마라고 있습니다. 예. 쿠팡 뭐? 쿠팡 시네마라. 쿠팡 시네마. 예. 임박. 다른 OTT 비상까지. 어? 국내 다른 OTT 업계 비상까지 붙여주시면 완벽합니다. 국내 OTT 서비스 비상. 이제 그만하라고. 누누TV 재개 논란? 아 낚시야? 네 낚시. 인어공주 전체 이용가 불발? 인어공주 전체 이용가 불발. 좋네. 오케이. 그래 이제 제보 좀 그만해 이제. 먹방하고 하죠. 먹방하고. 예. 흑어공주 그거 자체가 약간 저기야 여러분들 그 저 인종차별이야. 퍼지 말어. 흑수저는 흙이잖아. 흙 토. 코트야. 인종차별이면 그거 공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지 마. 블랙피쉬. 블랙피쉬 휴먼. 블랙피쉬 프린세스. 그것도 하지 마.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해도 돼. 전부 다 황인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 코트야, 칼립소. 코트님 이제 행복해지세요.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뭘요? 무슨 소리세요? 이제 행복해지라고? 뭔가 나를 놓아준다는 의미 같은데. 예.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요. 님이 팬가입을 하지 않은 이상은 불행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행복해지려면 님의 팬가입밖에 없습니다.
형은 이렇게 타인의 논란이 터질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고. 코트야. 그냥 단돈 100원으로 포항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기금 나는 소상이다. 솔직히 난 솔직히 그냥 그거야. 그냥 그런 논란이 터지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뭐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냥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 어 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한 내가 봤을 때 한 70-80%가 아 그래?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야 하고 그냥 넘어가지. 어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다. 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 난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뭐 거기서 무슨 얘기를 더해. 코트야. 논란 하나하나 신경 쓰기엔 사람들이 너무 바쁘지. 그렇지. 아 저 냉장고 소리 나는 거 너무 짜증난다 랄프야. 저거 좀 어떻게 봐봐. 형 안방에 창문 열려 있죠. 냉장고에 소리 나. 어디요? 어 됐네 이제. 안방에서 바람 소리 내는 거. 냉장고에서 드릉드릉 소리가 나는데? 어? 드릉드릉 그 매치스로 싹 다 해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릉그릉 소리 나. 아니요 잘못 들으셨어요. 그릉그릉 소리가 나네요 냉장고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예 수신료의 납부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깊게 방송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가통의 시간 동안 예 여러분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온갖 명목이 있겠죠. 예, 수신료 그리고 예 친구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예 팬가입 안 하신 분들은 팬가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제 예, 지갑에 캐시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결제를 해서 별풍선 좀 결제해서 저에게 납부 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방송은 예. 좀 그래야 저도 힘나서 열심히 또 방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갑 좀 열어주십시오. 너도 우리한테 채팅비 줘라 라고 코트야.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강퇴할 겁니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자, 세 자리 이상으로 좀 받아볼까요? 예. 세 자리 이상 한번 좀 나와주나요? 나와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아하 이거 왜 봤는데 예. 계속 이 기세를 이어가서 최근에 이제 풍선이 빵빵 터졌죠. 예. 이 기세를 이어가서 꾸준히 예,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이따 컨경은 먹방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귀여운 태분이. 봤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님께서 소중한 별풍선 100개의 가치 수신료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형님 하시는 일에 큰 도움 되시라고 보냅니다. 그래 고맙다. 뭐 시켰는지는 랄프가 알아요.
오늘 KFC 가는데 제 노래가 나왔다고요? 예. 콧박이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습니다. 예. 약간 마치 일루미나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댓글 존나 웃겼어. 그 랄프가 그 썸네일이랑 이제 영상 제목을 좀 웃기게 썼어. 뭐냐면은 밖에서 코트 방송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눴는데 거기에 댓글 달린 거 보고 굉장히 웃겼어요. 예. 굉장히 심도 깊게 얘기하더라고. 밖에서 코트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쉽지 않다. 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 좀 볼까요? 요즘 유튜브 풀영상이 댓글 맛집입니다. 예. 이 영상이네. 주변 지인에게 코트 방송을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가족들 모여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방송입니다. 역시 감스트 최고. 코트 방송 보는 걸 현실에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대놓고 못 나고는 말 못해. 그래서 항상 영상 켜주고 주머니에 바로 넣어줘. 솔직히 코트방송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화면 끄고 에어팟 낀 다음에 혼자 끽끽대면서 봐줘야 제맛. 정상적인 새해생활하는 사람은 코밍아웃하기 좋은나 어렵다. 형 방송을 볼 때 북파공작원이 된 것 같다. 뭘 보고 듣는지 모두 숨긴 채 방송을 보거든. 어쩌면 형 방송은 나에게 난수방송 같은 게 아닐까. 이야... 북파공작원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방송. 야, 간접 체험이네요. 북파공작원이 된 것 같다고. 와, 다들 살짝씩 숨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집에서 불 꺼놓고 침대 위에선 당당히 봐요. 저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는데 안 쓰는 폰 하나 구해서 책상에 올리고 진짜 폰은 가방에 넣어둬요. 대놓고 듣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형을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있죠. 사회생활 같이 하는 지인들한테는 말 못하고요. 바로 TV로 온 가족이 시청해줄게. 난 미용실이라면 직원들한테 코트 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감사합니다. 코트 방송 보는 거 들키고 나서부터 직장 내에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잘못한 것도 없고 항상 씩씩하고 말 실수한 거 전혀 없는데 딱 걸리고 나서부터 내가 말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무시한다. 한 세네 번 말 걸면 못 들었다 왜 이러면서 다들 수근수근 되는 게 느껴진다. 예, 비춰줄게요. 퇴사하고 배달 대행 하시는 거 어떨까요? 블루투스 세나로 코앙 방송 들으면서 배달하면 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죠. 푸푸 하면서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 오늘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 계신 분 이리저리 눈치 보더니 노가다 김씨의 소개팅 풀 버전 누르고 바로 화면 끄더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본다. 코트야 너 방송 본다니까 주변에 그 새끼? 그러면서 다 욕하더라. 그렇군요. 예, 그 새끼군. 아니, 근데 그렇게 뭔가 코트야. 저
나라 섭외할 때 여러분이 형 모른다고 해서 속으로 사실 조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랬구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북파공 작원들이 더 많아지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대파와 예 찬성파가 싸우다가 찬성파가 예 테라포밍해서 모두를 쌈싸먹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페 노잼 유튜브 특 코트 버전 나옴? 그게 뭐야? 안 나오는디? 뭔 소리야? 무슨 그림인지 알아? 몰라. 아이고. 나의 유일한 나코트 형님 오늘도 비옥지 한번 야무지게 들으며 방송 준비하겠습니다.